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2주째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캐스트 촬영을 했었고 그 주제는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의 각 시즌에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했던 이야기는 시즌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 마음이 앞서서 그 다음 시즌을 공부하다가는 지금 수능을 앞두고 꽤 많은 수험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들을 내년에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하기 전에 각 시즌에 맞는 공부를 해라 라는 캐스트를 촬영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촬영한 그 캐스트의 내용은 선생님이 지금 매주 현 수험생들을 위해서 캐스트를 촬영하고 있고 매주 그 수험생들을 지금 현재 수능을 20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그 수험생들이 선생님 강의를 쫓아오는 현장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매주 촬영을 하는 캐스트 그 내용을 촬영을 하다 보면 내년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하면 안 되는데 내년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와는 다른 어떤 생각으로 당당히 수능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지금 수험생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생각을 했었고 이번 주는 여러분들에게 촬영할 캐스트를 준비했던 건 아니지만 현 수험생들에게 선생님이 오늘 어떤 캐스트를 촬영했냐면 현 수험생들에게 이런 주제로 캐스트 촬영을 했었어요. 지금 수능이 20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평가원과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시기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N제, 새로운 문제를 풀면서도 동시에 기출문제를 풀므로써 N제가 주는 도끼를 빼면서 평가원적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두 N제와 평가원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내가 기출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수투 내신을 하고 있잖아. 대부분의 고2 학생들은 수투 수원 내신을 겪으면서 기출 문제는 기본적으로 풀었고 교과서 문제들은 당연히 풀었고 N제들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수험 생활을 겪는 과정 속에 또 기출을 풀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특히 올해 수험생들이. 기출을 선생님 한 문제를 수십 번 풀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출 같은 경우는 외워져 버려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이제는 외워서 푸는 건지 내가 정말 기출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개연성 있게 푸는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수험생들을 위해 어떤 캐스트를 지금 막 촬영을 했냐면 최소한 이 정도 기출은 여러분들이 통으로 모의고사를 뽑아서 풀어보고 들어가야 돼 라는 캐스트를 촬영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작년 수능 객관식 1번에서 15번까지 전문항을 해설해 놓은 강의를 캐스트에다가 붙여서 수험생들을 위한 고3 N수 캐스트로 업로드를 해요. 내일. 지금 그걸 막 촬영했거든요. 근데 이걸 촬영하면서 순간 느껴지는 게 고2 여러분들에게도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출을 슬기롭게 분석한다는 게 어떤 건지 사실은 시작이 기출이고 마지막이 기출이어야 되는데 그 시작할 때 기출에 대한 분석이 어떤 방향성이었냐에 따라서 마지막의 기출 분석이 달라져. 그 중간 과정이 달라져. 다른 N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기출을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걸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3 캐스트에 오늘이 아마 업로드 되는 날이 금요일일 거고 여러분들의 캐스트와 같은 날짜에 같은 옷을 입고 선생님이 찍었으니까 같은 날짜에 업로드가 될 거야. 근데 이 작년 수능의 1번에서 15번까지의 객관식에 수원 수투가 섞여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교과 과정에 맞는 수투만 골라서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내신을 공부할 때 지난주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에 집중을 해라.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전체 실력이 돼서 수능도 잘 본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수투를 내신으로 겪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계기로 수투를 끝내버려라 라는 얘기를 했었어. 고3 캐스트에 1번에서 5번까지 전문항 해설하는 것을 전체로 다 한번 보셔도 괜찮고 왜냐하면 기출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문제를 읽고 조건을 해석해서 문제를 푼다는 게 개념적으로 푼다는 게 어떤 건지 조건의 순서가 그대로 문제풀이의 순서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선생님이 고3 학생들에게 또 N수생들에게
현장에서 라이브 강의로 하면서 촬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푸는 걸 막 보여줘요.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것이 수투의 미분 뒷부분에서 적분까지를 이번 기말고사 범위로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제대로 풀어내고 제대로 공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캐스트를 촬영하는 거고 예시로 평가 문제는 빅킬러나 중킬러나 킬러를 똑같은 관점으로 풀어요. 선생님의 개념 에센스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신 고2 학생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빅킬러, 중킬러, 킬러까지 하나의 개념으로 푼다는 게 어떤 건지 이 15문제 해설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딱 맞는 되게 쉬운 빅킬러로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게끔 보여줄 수 있는 문제가 이 수능 문제 중에 8번이야. 8번. 레벨에 상관없이 모든 등급의 학생들이 8번의 해설을 듣고 아 이게 단순히 적분을 해서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합차미분법을 사용하라는 거였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명시성 있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캐스트에 8번만 잘라서 지금 이 오프닝 뒤에 붙여드릴게요. 그 문제 푸는 그 풀이를 보시고 평가원에서 말 하나하나를 조건으로 만들 때 그 말로부터 나한테 어떤 개념을 쓰라고 하는지를 읽어내고 개념을 골라서 가져다 붙이는 작업 이게 얼마나 문제풀이를 정확하고 빠르게 만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문제를 개념으로 푼다라는 건 그냥 피상적으로 덤벼서 계산해서 푸는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냥 막 덤벼서 푸는 게 아닌 거거든. 그래서 그 개념적으로 풀 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도 느낄 수 있을 거야. 한번 보세요. 8번만 붙여드릴 테니까 이 캐스트만 보셔도 아 수투를 어떻게 공부해야 이것이 그대로 나의 저력이 되어서 내년에 수능까지 연결이 될 것인가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거고 또 이 와중에 수투만 골라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3 캐스트에 여기에 수투만 골라서 한번 봐보시고 아니면 나는 수원수투 전체적인 난 그냥 정시파야 지금부터 정시야 라는 분들은 한번 15문제를 기출의 시작으로서 개정교과가 되고 작년 수능에서 보여준 그 첫 수능에 공통에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얼마나 수능 문제 하나하나에는 나한테 원하는 개념이 영혼이 담겨 있는지 저 시작을 여러분들의 수능 시작으로 이 15문제 해설을 수능 시작으로 잡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 시기에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하는 아주 힘든 고민들을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오늘 들어와서 스튜디오 촬영이 끝나가는데 선생님이 긴급하게 지금 고2 대상 캐스트를 하나 추가로 촬영을 했어요. 선생님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닿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생각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에 힘이 되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8번을 풀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 지금 7번까지도 그렇지만 수능 문제를 다시 이렇게 통으로 이 각각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이 문제를 개념 에센스에 기출 백선에 어떤 단원에 넣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랑은 다르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실전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문제를 라인을 보면서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풀 때 되게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아 역시 수능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문제가 되게 굉장히 놀라게 한 문제였어요. 한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야. 이 함수가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하니까 오케이. 넓이라고 하면 보라 그랬어, 눈으로. 그러면 y는 x가 이렇게 있다.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거야. 근데 x는 k라고 하는 y축과 나란한 직선이 하나 들어가서 저 넓이를 2등분하래. 그러면 두 함수가 이루는 넓이는 두 함수의 차라는 새로운 함수가 만드는 넓이랑 같아. 그쵸? 이 실전에서 그대로 이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 봐. 두 함수의 차가 x축과 이루는 넓이랑 같아. 근데 두 함수를 빼면 그것도 2차 함수야. x축과 이루는 넓이를 어디서 반으로 자를 거냐면 꼭지점의 x값에서 반으로 자를 거야. 그럼 두 함수의 차라는 새로운 함수가 미분계수가 어디서 제로인가 그걸 생각해봐.
어디서 미분 계수가 제로가 나오냐면 원래 두 함수의 미분 계수가 같았던 지점. 즉 이 기울기 1과 같은 순간 변화율을 가지는 이 두 함수를 뺐을 때 미분 계수가 제로가 나오려면 합차미분법. 천 번은 얘기한 것 같아. 합차미분법. 기울기가 자, 2x-5가 뭐가 되는? 1이 되는 지점. x는 얼마? 3. 여기가 3이다. 정답은 3인 거야. 그쵸? 네. 합차미분법이 출제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보여주면 이제 선생님이 실전에서는 이렇게 푸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면 두 함수의 차라는 새로운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넓이가 이 넓이랑 같은데 당연히 2차 함수는 꼭지점에 x값에서 좌우 반으로 나눌 거야. 그럼 이게 어디야? 그러면 미분계수가 제로인 자리니까 원래 두 함수의 미분계수가 같아야 됐다. 이 자리에서 미분계수랑 보라의 미분계수가 원래 같았던 자리야. 이거죠. 아 이렇구나. 역시 그쵸? 별표예요. 끝까지 내려놓으면 안 돼. 아이고, 아무거나 출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우신조도 만들 때 한 문제 한 문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걸 심어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수능 문제를 보면서 하여튼 이분들 네 어쨌든 그치? 네